안녕하세요. 오늘은 승마 구보를 잘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구보는 말의 세 가지 기본 걸음 중 가장 빠르고 힘 있는 걸음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균형을 잡기 어렵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힘든데요. 그래서 오늘은 구보를 잘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보의 기본 이해하기입니다. 구보는 말의 네 다리 중 두 다리가 공중에 떠 있는 순간이 생길 정도로 속도가 빠르고 역동적인 걸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좌속보보다 더 많은 집중력과 체력을 필요로 하죠. 구보는 주로 승마 경주나 마장마술에서 사용되며 말과의 호흡을 맞춰야 안정적으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보 자세 잡기입니다. 구보 자세의 핵심은 말의 움직임에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먼저 허리는 꼿꼿하게 세우되 어깨는 편안하게 내려놓고 긴장을 풀어주세요. 엉덩이는 말의 움직임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안장에 깊숙이 앉지 말고 살짝 가볍게 앉아 말의 중심에 최대한 가깝게 위치해보세요. 구보 중에는 엉덩이로 말의 리듬에 따라 위아래로 살짝 튕기듯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발과 손의 위치입니다. 발은 등자에 가볍게 올리고 체중은 양발에 골고루 분배해줍니다. 발목과 무릎은 너무 꽉 조이지 않도록 부드럽게 말의 배를 감싸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손은 말의 입을 부드럽게 잡아주며 말의 머리가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줍니다. 네 번째, 구보 시작하기입니다. 구보를 시작할 때는 먼저 좌속보로 천천히 리듬을 맞춘 다음 말에게 구보 신호를 줄 준비를 합니다. 이때 안장에 살짝 깊게 앉아 다리로 말의 옆구리를 부드럽게 누르며 고삐를 살짝 놓아 말에게 앞으로 나가라는 신호를 줍니다. 말이 구보를 시작하면 상체를 너무 앞이나 뒤로 기울이지 말고 말의 중심을 유지하면서 엉덩이로 리듬을 느껴보세요. 다섯 번째, 구보 중 자주 하는 실수와 교정 방법입니다. 구보를 할 때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엉덩이를 너무 단단하게 안장에 밀착시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말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구보 리듬을 잃게 됩니다. 엉덩이는 항상 부드럽고 가볍게 움직여야 하고 말의 리듬에 맞춰 위아래로 자연스럽게 튕기는 느낌을 가져야 해요. 또한 손목이 경직되면 말의 머리가 고정되고 말도 불편해져요. 손목을 부드럽게 유지하면서 팔꿈치를 이용해 말의 머리와 균형을 맞춰주세요. 여섯 번째, 구보 중 올바른 호흡 유지하기입니다. 구보를 하다 보면 긴장감 때문에 호흡이 가빠지거나 멈추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되면 몸이 경직되고 말도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구보를 시작하기 전에 심호흡을 하며 긴장을 풀고 구보 중에는 일정한 리듬으로 깊게 숨을 쉬세요. 호흡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면 말도 당신의 상태를 느끼고 편안해할 거예요. 일곱 번째, 구보 속도 조절 및 마무리하기입니다. 구보 중 속도를 조절할 때는 고삐를 당기기보다는 체중을 살짝 뒤로 이동시켜 말에게 속도를 줄이자는 신호를 보내세요. 이때 손은 말의 머리를 지나치게 조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엉덩이와 다리의 움직임만으로 속도를 조절해보세요. 구보를 멈추고 싶을 때는 좌속보로 천천히 전환한 다음 걸음으로 마무리하며 말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구보 팁들을 잘 활용하셔서 승마 실력을 한 단계 더 높여보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